입니다. 리바운드 뭐 잡긴 힘들었죠. 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김국찬 이번에는 에어볼. 자, 하지만 옥조리 주워 들어. 옥조리. 야. 대단하다. 네. 파울이긴 파울이고요. 네. 어, 네. 야, 옥조리 동점 참 대단했습니다. 아, 네. 신경 선수군요. 이구 선수가 아니라. 네. 리버스 더블. 어. 자, 어느새 36대 36 동점이 됩니다. 네, 차베 선수가 39.5%예요. 네. 자, 네,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네. 이우석. 함지훈. 네. 자, 반대편에는 옥조를 봤습니다. 자신있게 올라가서 잠재우고 있는 옥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따라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예, 와 드리블. 어, 이게 힘들거든요. 네. 3점 1제로 함준 선수가 마지막 우승을 하고 은퇴하는 게 목표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김낙현이 올라갑니다. 살짝 왼쪽이네요. 에어볼. 이우성. 자리를 잡고 있는 한지훈. 바깥쪽에 미국 옥션 올라갑니다. 옥션. 옥션. 이야, 험하죠. 네. 자, 오늘 경기 현대모비스의 여섯 번째 석점까지 터집니다. 자, 그러자 맥스웰의 네. 부드러운 득점. 여섯 점차. 어, 패스 좋고요. 그렇죠. 김국찬이 올라갑니다. 아~ 김국찬! 오동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슛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진짜 알로마 선수가 조금 급하게 오펜스를 하네요. 네. 네. 한 9초에서 10초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그렇죠. 벨랑겔 어, 한 번 속이고 득점 성공! 벨랑겔 선수가 저 프리를 레이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54대 53 한 점 차입니다. 박무빈 장재석을 활용하면서 꽂힙니다. 앞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네. 네, 프론트로 따라가야 되는데 저렇게 슬라이스로 따라가면 슛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자 벨랑겔이 네. 꽂아버립니다. 석점! 벨랑겔 선수도